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던전앤 파이터 언택트 토너먼트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돌아왔습 언제나 변함없는 정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그 코로나19 여파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2019 네. 서머 이후로 약 1년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공정한 결투장 추가를 포함해서 결투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재밌는 리그로 찾아뵐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번 언택트 토너먼트를 통해서 재미, 흥미 많은 것들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황, 방식, 상금, 대진표 쭉 한번 살펴드리죠. 자, 룰을 한번 살펴볼까요? 16강은 이제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예요. 네. 오늘 16강이 모두 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각 한 경기씩 해서 8경기를 모두 치르게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16강입니다만은 그 8강은 두 경기 치고 난 다음에 에이스 결정전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네. 8강에서는 에이스 결정전이 있지만 4강과 3, 4위전 그리고 결승전에는 에이스 결정전이 없는 방식입니다. 4강은 5전 3선 승제로 그리고 3, 4위전은 3전 2선 승제,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은 5전 3선 승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은 아래와 같고요. 네. 올킬 달성할 때마다 달성 선수에게 20만 세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1번으로 나와서 올킬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복된다고 합니다. 아, 중복이 네, 되니까 네. 아, 이게 다전제로 넘어갔었을 때는 선수들의 욕심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군요. 자, 계속해서 전반적인 상황도 쭉 한번 짚어드리면 이어서 이제 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다섯 개의 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두 개의 맵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주사설 5초 그대로 쭉쭉 가겠죠.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다섯 개의 맵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들 쭉 한번 살펴드리면은 지금 현재 16강이 기다리고 있는데 16강은 티어 상위 그 16개 팀이 선발된 거죠? 네, 선수들의 평균 티어 랭크를 계산을 해서 선수들을 받았고요. 여러분들께서 팀명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면면을 살펴보면 무려 2006년 데뷔부터 2020년 데뷔까지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굉장하군요. 엄청나요. 대단합니다. 네, 투니스컵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살바라군요. 네. 네, 저희도 뭐 그때부터 있긴 합니다만은 고레바컵 때부터 계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네. 지금 데뷔하는 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놀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택트 토너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 이벤트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각 경기 승리팀 예측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1만 세라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분께 드리고 있고요. 언택트 네. 토너먼트 스페셜 페이지에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페셜 페이지를 통해서 1만 세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경기는 바로 골드헌터와 팀 토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주 반가운 얼굴들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네. 생소하신 리그 첫 출전하는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양 팀의 경기 지금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헌터와 팀 토스를 만나볼 건데 전반적인 상황들 한번 라인업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레인저 데몬슬레이어 여 메카가 기다리고 있는 골드헌터. 네. 팀 토스는 쿠노이치 스위프트 마스터 섀도우 댄서예요. 특히 팀 토스 같은 경우에는 김은총, 한세민, 안현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세민 선수는 이제 한자로 써놨고 들쥐콩으로 유명한 안현수 선수는 심장 콩콩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은 굉장히 익숙한데 반대편에 있는 선수, 물렁물렁 페이티드 뚜강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온라인에서는 좀 보셨겠습니다만 대회에서는 첫 출전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한다고 하면 선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가 우승자 출신, 뭐 준우승자 출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긴장하지 않고 첫 번째부터 엔트리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 단판제로 경기가 쭉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팀 토스가 그 전에 강력했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한세민 선수 같은 경우는 빙교리, 빙결사를 많이 썼었고 예.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수라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패치 상황, 밸런스 상황 본인의 연습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다음 경기 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위프트 마스터와 섀도우 댄서를 들고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의 경기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선봉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가 등장을 했지요. 네, 여레인저. 네. 그리고 섀도우 댄서가 등장을 했네요. 네, 물렁물렁 선수 그리고 심장 콩콩 준비. 일단 초반에 한번 눕혀놓고 이어지는 홀드업이 없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빠진 상황이었고 방향키가 드디어 눌렸네요. 자, 위쪽으로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칭 좋죠. 허물벗기를 일단 한번 빼놨다는 것 때문에 라이징 샷이 날아드는 부분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동 사격으로 거리를 살짝 좁혀놨었고 일단은 거리를 살짝 좁혀놓고 있는 심장 콩콩. 자, 파이널 디스트럭션 일단 다시 뽑아 올릴 수 있지. 아주 좋았습니다. 위쪽으로 뛰어오는데 일단 아래쪽에. 네. 메카닉 때문에 아래쪽 다시 한번 떨궈줬습니다. 심장 콩콩. 홀드업 살짝 긁어주고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더 들어갔어야 돼요. 들지콩 입장에서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자, 더블 걸고 이후에 걸렸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엄청 좋죠. 이동 사격도 돌아왔다면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데미지가 되겠고요. 이동 사격이 언제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일단 바베큐 최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돌아왔나요? 일단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어차피 다음이 마지막 콤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중에서 이렇게 뛰어올리면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이거 예상보다 좀 고전을 펼치고 있는 심장 콩콩인데요. 보겠는데요. 심장 찌르기. 그리고 암살! 안 가네요. 다음 콤보를 위해서. 와,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번 참고 있습니다. 일단 분신술을 이용해서 풀타임을 충분히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허물벗기가 돌아올 거니까. 그렇죠. 이거 카운터 한번 걸렸습니다. 위험한데요? 떴죠? 라이징 샷 걸렸나요? 자, 허물벗기의 풀타임이 애매모호하다면 그대로 서핍니다. 물렁물렁. 야, 심장 콩콩이 정말 경험도 많은 안현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콤보 넘는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긴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노이츠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토세스 프로. 네, 김은충 선수죠. 네. 원래 데몬슬레이어로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일단 아이디가 이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거 드릴게요. 자, 뒤쪽 이제 살짝 빠졌는데 이제 물렁물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경기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무리해서 콤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갈가먹는 플레이를 해줘야죠, 김은정 선수는. 예, 이런 거 잘했거든요. 그럼요. 사용도 좋았고. 아, 리벤저로 반격, 그리고 권투기으로 버티기긴 한데 누적 데미지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원거리에서 아주 기분 좋게 상대편을 잡았습니다. 화염선풍과 함께 상대편과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체풀 계속해서 깔아놓을 거예요. 근처로 왔을 때 카운터를 치려고 할 거고 공중으로 날아오를 때를 주의해야죠. 더블버너트 일단 두꺼비를 살짝 깔고 뒤쪽 이동. 또 나선 괴차를 트나이 쭉 깔아놓겠죠. 역시 화염선풍 기본적으로 잘 깎아놨습니다. 머리를 잡아낼 수 있나요? 지금 저렇게 리볼버를 이용해서 공중 공격하는 게 쉬운 움직임이 아닌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미 이것만으로도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연무계화를 깔아놨는데 백일홍 선수가 읽었죠. 물렁물렁이 읽었죠. 그렇습니다. 오체프라고 읽을게요. 네, 오체프. 이 오체프 선수가 이제 거리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읽고 있어요. 물렁물렁. 너무 견제만 하려다 보니까 들어가서 콤보를 하나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거리 대기 살짝 긁어를 좋습니다. 연다 띄우지 못했고 살짝 몰렸는데요? 네, 화염선풍 지나갔으니까 이제 권총의 춤 쿨타임 굴리면서 근접해서 한번 때리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권총의 춤! 이러면 어디까지 때릴 수 있나요? 일단은 뒤쪽 이동 분신 남아있었습니다. 허물 벗고 빠져나갑니다. 허물 벗기 캔슬 당할 뻔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자, 또 들어가서 쿨타임 벌면서 갈 거거든요? 와이춤, 와이춤 멀티 헤드샷 좋았죠. 아주 기분 좋게 파고드는 장면들. 아, 일단 깔아놓는 무기들은 있는데 거리만 일단은 확보할 뿐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실제로 못 주고 있는데요. 원총에 지금 또 와요. 자, 스프리건 잘 잡았죠. 아, 이게 바베큐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연무계가 깔아놓은 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 많이 아픈데요. 단판이거든요. 예. 신경강 단판이에요. 추격합니다. 추격합니다. 내려올 때 일단은 그대로 끝났네요. 일단 마무리는 좋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좀 많이 당했어요. 물론 한세민 선수가 잘하긴 합니다만 이거 불의의 일격이죠, 이 정도면. 자, 이었습니다. 데몬슬레이어 입장에서 페이티드 선수 사복검에 관련된 아주 깔아놓는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오체프 선수가 과거에 데몬슬레이어 초보수였기 때문에 판정을 예. 완전히 읽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체프 자신의 그 맹우를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화염구 다시 한번 위쪽으로 뛰어오면서 오토테스트로. 네. 오브젝트 안쪽으로 잘 밀어넣어놨죠. 그리고 나선 대차를 구나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만큼 지금 꽂아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원거리에서 걸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X축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복검으로 끌어당기기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재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좁혀나가는데요. 거리 쓸 것
한번 좁혀놨습니다. 이제 반대편 한번 바라봅니다. 혈지근무도 하나 깔아놓고 싶을 건데 분명히 뛰면서 날아오를 수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걸렸어요. 과연 과연 세게 들어갔죠. 그럼 연결 동작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아 지금 공격이 완전히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콤보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뛰었죠. 가볍게 한번 뛰어낸 성을 했습니다만 체력을 일단 역전을 시켜놨거든요. 간만에 리그라서 그런가 선수들이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콤보가 평소랑 굉장히 다른 콤보가 들어가고 있어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화염 선풍. 화염 선풍 깔아놓는 거에 얻어맞는 거 자체도 이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페이크 네. 선수도. 계속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서 오체프 선수는 가려고 할 거거든요. 잘 잡았죠 이번엔. 페이틱 좋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나요? 충분히 갈 수 있나요? 낮은 고도에서 사복검까지 써가면서 결국 당겨야죠. 잡아냅니다 페이틱.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한세민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팀토스의 경험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죠. 그리고 화제의 스위프트 마스터. 아 전혀 날샌돌이 같이 안 생긴 아바타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다람쥐 우스키보다 크게 당하거든요. 강한 선수들 꽤 많아요. 예. 목소리 듣고 얕봤다가 혹은 캐릭터 보고 얕봤다가 당한 선수들 많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그만큼 지금 현재 파괴력을 한세민 선수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치를 한번 살짝 바꿨습니다. 사복검의 그 거리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세민 근처로 왔을 때 갑자기 폭풍의 눈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드마스터 입장에서 데몬슬레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거리를 줘야죠. 아 진공 대지공 오르시 살짝만 빨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있었고요. 네 소닉 무브로 쫙 들어가면서 때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좋았습니다. 자 원거리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계속 긁어주는 장면들 어차피 한 번 뜨면 끝이거든요. 네 싹쓸바람 원거리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한세민 대신에 회전격이 있기 때문에 스탠딩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고 바로 눕힐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공격을 한세민 선수가 구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다고 마련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잘 끌고 있고요. 네. 그 염화법사와는 다르게 위상변화라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혈지근무 이렇게 빠지는 거 아깝죠. 아 살짝 아까운데 페이티드. 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소닉 무브로 적극적으로 이동하면서 한세민 선수가 반대편 위치를 잡았는데요. X축을 아예 안 주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세민 선수가 지금 거의 엘리멘털 마스터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안 오면 나도 안 가도 그만 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싹쓸바람 원거리 돌아오면 한번 툭툭 치고 네. 아니면 이렇게 폭풍의 눈으로 끌어당기면서 카운터 치려고 하고 결국 가까이 오면 뭐 그만이니까요. 네. 안 되면 소닉 무브 빠지면 그만. 예. 네, 건마격살이 한번 들어갈 뻔했죠. 떴죠. 아 윈드 스트라이커로 제대로 뛰었습니다. 이런 컨비네이션 뭐 남아나지 않죠? 네, 대진공의 휘몰아치는 바람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세민이 잡아냅니다. 확실히 한세민 선수는 이런 류의 스킬들을 좋아하죠. 과거의 블리자드 스톰에 이어서 휘몰아치는 바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이 바람이긴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들어가야죠. 여메카니까. 네. 지금 윈드 스트라이크 반대쪽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근데 윈드 스트라이크를 아주 기분 좋게 위쪽으로 계속 뛰어났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긴장을 조금 했네요. 네. 너무나도 쉬운 콤보를 미스하는 모습이 한세민 선수에게도 살짝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롤링서도 돌리는 장면들이 잠깐 나오면서 거리를 좁혀놓고 있는데요. 다방. 자이퍼를 제거하고 싶겠지만 지금 영역 싸움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네. 그러면 게일 포스 나오고 영역 싸움하고 올 것 같으면 스페로 팩토리 깔고요. 한세민 그렇게 기분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닌데요. 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할 겁니다. 로봇들만 없으면 내가 한 번 기회 잡아서 한 톰에 끝낸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로봇만 계속 깔아놓는다면? 네. 된다면? 페로페토리 깔아놓고 뒤쪽 넘어갑니다. 뚱왕! 페로페토리 깨고 싶지만 쉽지 않죠. 원거리 움직임 많이 좋은데요 뚱왕? 네. 많이 갉아먹었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한방이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롤링썬더 끝나고 나서는 바로 빠지면서 카모플라지 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한번 들어가야겠는데요, 한세민 선수가. 그렇죠. 걸릴 뻔했어요. 자, 일단 어떻습니까? 이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 걸렸어, 이걸로 도리어 뛰었죠? 자, 이거 구석으로 잘 몰아두면 바이퍼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연결이! 큰일 났죠. 자, 그래도 메카드라프 거기. 자, 메카드라프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놨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처럼 뭐 싹쓸바람이나 원거리에서 뭐 휘몰아치는 바람, 뭐 대신공 네. 원하는 스킬들이 안 나오면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게일포스를 소환하자마자 바로 폭풍의 눈에 터진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올킬 하나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1분 12초 남았는데 네. 자 이번 스페로우 팩토리가 끝나면 이제 가야죠. 바이퍼 깨놓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쭉 들어가면서 잡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Y축성, Y축성 붙었어요. 자, 뒤쪽에 걸렸고! 자, 끊겼는데! 카운터! 야, 이걸 버티네, 카운터로! 마린 로즈 가장 기본적인 반경으로 버텼거든요. 예! 자, 카무플라지이긴 하지만 롤링 선더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보입니다. 메카드랍을 일단 아래쪽으로 끊어줬습니다. 뛰어줘! 어, 이거 뭐예요? 한샘이 끝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쫓아갈 수 있거든요. 뒤쪽으로 일단 빠지네요, 안전하게. 어차피 39초 네. 들어오라 이거죠? 풀타임 버는 겁니다. 자, 끌어당기면서 폭풍을 이용해서 한번 쫓아가고 싶겠죠? 아, 안 걸렸어요! 그리고 게일 포스 터뜨렸어요. 그런데 스페로 팩돌 또 있고. 자, 26초, 25초 동안에 저 HP를 깎을 수 있느냐를 봐야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요? 전포 볼 거예요, 전포. 자, 전폭 오는 타이밍 봐야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드리건. 어,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끝나요. 13초. 16강 왜 이래요? 자,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면. 자, 롤링 서드만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6초, 5초, 4초, 3초, 2초, 휘몰아치는 바람. 안 돼요. 그, 와, 이거를 2초나 뛰었고 한샘이. 어, 저 체력이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콤보를 보려고 던파리그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엄청나네요. 야, 이거 뭐 예상했었던 무기들을 우리가 보긴 봤는데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HP가 한 3% 남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한세민 선수도 방금 심장이 콩콩했을 겁니다. 안현수 선수의 아이디죠? 네. 아, 불려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좀 사실은 그 스위프트 마스터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무기들을 우리가 다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다. 어, 역시 한세민의 저력.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그 콤보 직전에 한세민 선수가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뚱앙 선수가 공중으로 뛰어올려서 끝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무리를 안 했어요. 사실 무리를 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로봇들이 터지면서 설치물들이 터지면서 누적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세민은 한세민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쿨타임을 버는 모습도 있었고 이제 승리를 앞두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체력 차이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역시 한세민의 그 경험 다르군요. 많은 팬들이 성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한 팀은 네. 5년 이상 리그에 참가해온 굉장히 베테랑들이고 한 팀은 이제 아예 첫 출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양 팀 모두 다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네. 서로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꽤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강 1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16강 2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강 2경기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 2경기 등장하는 팀들은 이제 베이비하우스 그리고 골드다이아 팀 이 두 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베이비하우스에는 아주 엄청난 선수들, 우승자 출신을 포함해서 베테랑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들, 양 팀의 라인업들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죠. 자, 아수라 인파이터 섀도우 댄서 여기 남스파와 아수라 무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선수들이 활동 무대를 중국으로 넓히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에 한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안성호 선수입니다. 네. 안성호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죠. 네. 일단 뭐 안성호 선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대놓고 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아, 그 선수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선 경기처럼 그 이름만 가지고 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경기가 되면. 그리고 여스핏으로 유명했던 김어진 선수 어덴 섀도우 댄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호, 뭐 김어진. 최지훈 선수 역시 윈터 게인전 16강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단체전 준우승까지 얻어냈을 정도로 경험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네임드가 분명히 지금 베이비하우스 쪽에 좀 쌓여있는 상황이고 골다이어 팀 같은 경우는 참가의 의의를 두자라고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를 보여줘야지 의의를 둘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요. 방금 전에 1경기에서 골드헌터는 의의를 보여줬거든요. 너무나 이길 뻔했거든요. 예. 그리고 과연 이제 최지훈 선수라고 하면 최지훈 선수는 몰라도 삼돌맹 1퍽퍽은 아시잖아요. 알지요. 호도르에게 두들겨 맞았던 정말 역사와 같은 그 장면이었죠. 물론 지금은 염화법사가 없기 때문에 맞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올라가면서 충분히 삼돌맹 1퍽퍽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항상 재밌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선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리그의 하이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뽑아줬던 선수들인데 자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상황이 아수라 인파이터 섀도우 댄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스파는 워낙 우리 그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몇 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정말 정재훈 선수도 있었고요. 정재훈 선수라고 한다면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평정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요즘은 안성호 선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잘 평정하고 있죠. 네.
비공식 한중전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준 특파원이 항상 그 신선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2경기 전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2경기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죠. 보죠. 헛. 아, 바로 나오네요. 사실 아수라 대 아수라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잘한 게 근접하지 않으면 남스파가 판정상으로 좀 좋습니다. 근데 근접이 이렇게 크게 됐을 땐 불편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안성호 붙습니다. 슬슬 몰죠. 일단 질풍각 빼놓으려고 가는 움직임인데요. 잘 얼렸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의 시작 안성호. 누워서 퀵스탠딩 쓰기 전에 누르기 전에 얼려버린 거거든요. 안성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낯설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매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 바보계 아바타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나올 네. 때, 나올 때 주의해야죠. 이렇게 가니까요. 김윤반 이후 다시 한번 빙글 시도. 오! 잘 맞췄어요. 공중으로 뜨는 걸 벽돌 추척을 이용해서 블럭 추척으로 바로 잡아냈죠. 그리고 네, 바로 뛰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후에 두물 투척까지는 하나 했었고 버티겠는데 아 이거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버텼는데요. 네, 아 초기화가 됐는데 그걸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기회 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신 때문에 흔들렸거든요. 안성호도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블록 투척으로 반격하는데 안성호 선수가 거기서 카운터 치려다가 제대로 맞았거든요. 어깨치기로 상대편을 죽습니다.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베테랑들 고생 많이 하는데요. 그물 던져놓고 이것도 초기화 가려고 할 겁니다. 그물! 아! 동병이 살짝! 강화 추천! 오! 그런데! 공중으로 뜰 것 같으니까 저렇게 깔아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만 접근하면 질풍각 빼놓고 혹은 분신 빼놓고 파동 해제 가능합니다. 김은반으로 원거리에서 계속해서 거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물 기습적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네, 그라운드 태클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고 빗나갔거든요. 빙결 안 됐어요. 퀵스탠딩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부동명의 짓! 자, 이거 표정 잘 봐야 돼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요. 잘 빠져나갔네요. 이거 다시 한번 뛰었어요, 안성호. 아, 여기까지는 잘했었는데 아수라가 잡을 분위기네요. 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하얀 선수. 턱. 자, 그리고 바로 파동 해제 쓰러 갈 겁니다. 변수 금을 공중으로 날아 올르고 이제 이후에 니들 스피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니들 스피 여기서 버자다. 무쌍파. 야, 대박이래요. 자, 그리고 이 바닥에서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유있게 이기진 않았는데 네. 아 역시 명장면을 만드네요. 16강이라서 일부러 조금 쫄깃하게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무 불편하네요. 자, 이어서 무녀가 등장했어요. 무녀도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스파이팅 선수 네, 마운제룡 선수 초반부터 던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리도 많은데요. 네. 그냥 끝나겠는데요. 구속 제압도 그대로 걸렸어요. 스파이팅 끝낼 수 있죠. 끝. 아, 역시 HP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네. 견제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HP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염주사춘이나 목한사경처럼 원거리 타격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네. 그리고 엿빛이 아니라 섀도우 댄서로 들어 지금 염주사춘 잘해놓고 계속 스탠딩으로 밀 수 있어요. 이렇게만 이거 예상보다 많이 봤어요. 공중에서 연속으로 타격당하죠. 누가 무녀 네. 가볍게 맞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얻어맞았으면 이거 바닥에 한번 봐야죠. 제압부 들어오니까 스파이딩 심리전 뛰었어요. 근데 이거 바운딩이 되면 꽤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야, 날벼락 타이밍 상당히 좋았었고 네. 이거 빨아낼 수 있나요? 서브 15놈 서브 이후에 다시 한번 파이널 디스트럭션 캔슬된 것 같거든요. 목한자경 약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섀도우 댄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염주사춘이 이렇게 좋았었나요? 네. 자, 도망가면서 그대로 끝날 수 있거든요. 부동주 막진 뒤쪽 이동 끝났어요. 야, 스파이딩 염주만 맞다가 끝났습니다. 이거 이럴 거면은 왜 이 캐릭터로 나왔는지 좀 약간 후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섀도댄서가 이거 약간 개종시키고 있어요. 무녀가 네. 무녀 쪽으로 전 넘어갔습니다. 많이 네, 약간 무속신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날벼락 또 좋았어요. 주먹맛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스탠딩 걸렸거든요. 공룡의구 타이밍이었어요. 아하, 이거 다판이에요. 진짜 안성호 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마운드령수 일단 끝났고 다시 한번 여유 있습니다. 목한장용고 걸렸죠. 제가 난리 났어요. 또 부터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강제 기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아니 이거 예전보다는 네. 무녀가 좀 많이 약화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이 선수만큼은 아닌데요. 예. 자,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바로 유이 빠져나올 거고 초핑 한 방인데 안 돼요. 카운터 막았죠. 무기밖으로 막았죠. 초핑이에요. 허리케인 롤. 근데 얼마만큼 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박서로 일단 안쪽 치긴 하는데 섀도우 박서가 50%까지 일단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야 돼요. 오! 세딩! 걸렸죠? 잘 빨아들였어요. 자, 이 콤보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최대한 때려줘야 됩니다. 섀도우 박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8염주도 돌아온 상황이고 공격이부 이후에 뒤쪽 이동. 자, 끌어당겼죠? 깨끗 점퍼! 머신건잼 있으면 끝납니다. 머신건잼 있으면 결국 맥스토어가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왜 이렇게 하죠 선수들이? 아 불편해요. 그런데 골드다이아 팀 한 명이 더 남아 있어요. 아수라가 되게 하고 네. 있어요. 이러면 먹을 수 있어요. 베이비하우스를 예상과 이건 글쎄요. 이건 우승 타이틀을 노려도 될 것 같아요. 상대편이 굉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파동해제 한번 쓰려고 가니까 홀리 카운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지 않았죠. 나 싶은 정도인데요. 인파이터는 시간 좀 많이 끌어야 돼요. 그래야 힐 해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맥스토어 선수 이렇게 천천히 채워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얼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닐을 생각해서 일부러 일어나지를 않은 건데 그래도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너무 쌓이는데요. 이거 잘못하다가 사리의 파동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HP까지 떨어지면 손 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비부비 하러 가면 되거든요. 대 암흑천 선수. 네. 일단은 이거 잡아서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섀도우 박서가 돌아오니까 이 지금 타이밍은 거의 풀로 때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은 맞는데 네. 이걸로 안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포크 스크류 블로우를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대기. 그러니까 이 콤보를 두 번이서 들어가야 돼요. 예. 쉽지 않아요. 시간도 잘 계산해야 되는데 이미 데미지를 좀 받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부동. 자 허리케인으로 빗나갔거든요. 이거는 버텼죠? 핑결! 끝나요! 이러면 끝납니다! 대목철 먹겠는데요? 자, 부동량진 안 가도 되네요! 끝났어요! 베이비하우스 끝났습니다! 골드 다이아 팀! 참가의 의의를 두지 않았네요! 아니, 저 할 거니까! 네! 참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안성호, 최지훈, 김어진 팀을 잡아낸 거거든요? 베이비하우스가 경력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에요? 아, 그거 제가 따로 그 편집한 겁니다. 더 긴데 9, 10, 11, 12, 한 13 그러면 골드 다이아 팀은 이거 뭐예요? 아니 더 사실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로 하면 여섯 줄이네. 네네. 어쨌든 이래요. 없음 기본적으로 여기인데 골드 다이아 팀은 경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안성호 선수를 칭찬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2013년부터 네. 정말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성호 선수가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킬을 해야 마땅할 정도의 실력자가 지금 많이 못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안성호 선수는 항상 그 명경기에 희생양이 많이 됐거든요. 아, 킹메이커. 네, 결국 이러면 상대편을 또 킹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안성호가 사실 이렇게 떨어질 거라면 예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네. 첫 경기에 팀 토스 선수들도 그랬었는데 경험 많은 선수들이 지금 긴장을 또 많이 하고 실수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확실히 오랜만에 리그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긴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는 흔들렸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 경기는 흔들리고 떨어졌습니다. 안성호가 지금 김호진도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맥스토어까지 떨어지는 지금 최지훈 선수까지 떨어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팀 중에 하나인데 아웃됐습니다. 16강 네. 2경기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떻게든 근데, 살아남아서 삼돌맹 1퍽퍽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 선수가 인파이터가 없거든요. 또 이 선수 말고는 그냥 퍽퍽 맞고 끝났어요. 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16강 3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6강 3경기인데 아 서커스와 아 정말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네. 네, 크로나사잖아? 아, 맞나? 정확한 발음이에요. 아, 크로나사잖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인업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죠. 유래요. 네. 양수만 짜는데 웅이 붉은 사자 대검. 역후로 남급풀 그리고 소환사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지훈, 박보성 선수고 박영환, 김현, 박종훈 선수에게 들고 있는데 바로 이 팀이 쿠나자에자나 네. 팀이에요. 쿠나하제자나. 쿠나자에자나. 네. 쿠나자에자나. 쿠나하제자나군요. 네. 네. 은여적 선수한테 하는 얘기죠. 섀도우 댄서 말고 견제기가 좋은 쿠노이치 하자고 했잖아 이런 느낌인데 사실. 드래곤 나이트가 리그 첫 출이거든요. 네. 첫 출인데 상대가 한지훈의 웅이와 붉은 사자 대검
호섬이에요. 호환사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하게 되면 연옥 선수 다시 한번 또 돌고 나이트의 그 기분 좋은 장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은현적 선수는 아무래도 쿠누이시라는 그 명칭처럼 분위기를 못 만들면은 결국 쿠누이시도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앞서서 섀도우 댄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못 본 게 있었죠. 암살을 못 봤어요. 맞아요. 암살 콤보를 아직까지 성공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은현적 선수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양 팀의 라인업도 그렇고 지금까지 뭐 웅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단체전 준우승 8강 이 정도의 장면들이 있었고 네. 박보성 선수 붉은사전 대검도 이 단체전부터 개인전까지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떨지 경기 바로 한번 살펴드리죠. 연옥 오! 시작 좋아요. 남극풀 대 드래곤 나이트가 됐거든요. 네. 아 이거 잡을 수 있죠. 숄테 이용해서 너클 블래스터 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좀 아쉬웠어요. 일단 네. 아스라는 소환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한지훈 선수는 웅이 선수는 후진 기어가 없는 선수입니다. 악셀만 밟는 선수거든요. 뛰어 올릴 수 있죠. 순로 상대편을 때려놓고 돌려놨습니다만 오! 롤링 이후에 지금 공중에서 에어스타이너 잡은 거예요. 좋게 잡았습니다만 상대편을 다시 한번 띄우고 돌아가는 건 연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태도 용재무쌍까지 쿨타임을 벌어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데미지 줘놓고 빠지면서 깔아주겠죠. 아 드래곤 쓰레바퀴 장면도 상당히 좋았었고 뭐 전반적인 장면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용재무쌍 쓰더라도 한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반지샴드만 돌아오면 그냥 들어가면서 슬라이딩 그래브로 쭉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딜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날아오르죠. 일단 드래곤 링으로 미스 거리라고 맞췄는데요. 이러면 자 아스레도 돌고 있고 자 바닥 떨어질 때쯤에 수레바퀴로 다시 잡아 올리면 되거든요. 먹방까지 찍으면서 연옥이 지금 채워놓고 다 채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뛰어 올리고 그대로 바닥에서 마무리가 오 우석 아차났어요. 어 이거 연옥 오늘 진짜 선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연옥 선수는 경력이 유일하게 없거든요 이 팀 중에서 보여주네요. 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네. 아트리 뭐 플레임 헐크까지 네. 아, 일단 루이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예전에 루이전이 한 방에 아주 기분 좋은 장면들 많이 나왔었는데 아 그거 저예요. 네. 한방 원타로 원타로 끝난 거 네, 그건 너무 옛날이라 모를 거예요. 그거 저예요. 너무 옛날이라 다들 아십니다. 아웃포스 슬도 나오면서 아마 내기 SK라도 네. 이미 등장했고요. 확실히 박보성 선수 붉은사자 대검이 대단한 게 근처로 왔을 때 사적으로 카운터 치는 느낌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지금 잘 보고 올렸네요. 여기 속도를 올립니다. 어? 네, 좋아요. 용재무쌍 좋은데요, 용재무쌍. 그럼 굉장히 괜찮아요. 네,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데미지 줬으면 반 이상 했죠? 예. 코너 안 해도 되는 거죠? 아스트라 다시 한번 불러왔죠? 그렇다. 나도 저항을 있다는 거예요. 폭결 한번 제대로 떨어지는데요, 폭풍의 숙결. 그러니까 아스트라 불러왔으니까. 맞습니다. 자, 도망가야 돼요. 후한사 입장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전진에선 답이 없어요. 사냥도 잘하는 선수네요. 네. 사냥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일단은 뭐 모아놔서 치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 어? 또 걸렸어 시간은. 네. 붉은 사자 대검. 그래서 천격 한 대 때려주고 빠졌죠. 근데 이게 거의 두 명을 끝낸 거잖아요. 이대로 안 끝나도. 맞습니다. 의전이가 지켜주곤 있는데 이제 매진이사를 한 방 맞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잘 찍었고요. 아 너클이 일단 사용된 상황에서 뒤쪽으로 빠지고 점프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버스톤으로 한번 뭐 꼬챙이 한번 꽂아주나요? 죽을 때 죽더라도 여기서 폭풍의 숙결 한번 가나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스라 나왔으니까요. 네. 숨결은 한번 뿜어주겠다. 슥! 확! 삭! 삭! 헷! 여기서 숨결! 숨결!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네요. 안 네. 들어가도 거의 두 명 끝냈어요. 아직 안 끝났고.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진짜 스치기만 해도 끝나거든요. 매직 미사일 날아들 거예요. 맞았네요. 네. 그런데 2.9킬. 와 대단. 야 이거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드래곤 나이트의 연옥 선수. 상대가 웅이와 박보성의 붉은 사자 대검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초반에 빠르게 10초 내로 승부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게임 계속 끌려가요. 은현적 선수. 이거 아직까지 하위 점령일 때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변화 빼놨거든요. 네. 가야죠. 프레임 월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구석에서 소환물도 더 추가 소환 중. 여기서는 뭐 구석에서 버티더라도 순간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판정들을 이용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금전까지 기다렸네요. 이정도까지 그래가지고 좀 붉은 사자 대검이 불편함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까지 생각했는데요. 자 지금도 파이널 디스트럭션 한번 깔아놓으려고 했었는데 바닥 봐야죠. 바닥 봐야죠. 뒤쪽에서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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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올리는 장면에서 번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루이 잡는 게 갇혔는데 이번에도 이미 이렇게 되면 HP 한 4분의 1 정도는 없어지거든요.
아쉽죠. 그래도 잡아냈나요? 정면 암살이었습니다. 정면 암살 이게 이렇게. 네. 오, 나갔어요. 빡 나갔어요. 아직 그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마무리 됩니다. 네. 와, 진짜 섀도우 댄서 입장에서는 상대하면서 와 지긋지긋했겠네요. 네. 놀라운 생명력. 결국 이제 크루세이더 남았거든요. 엔초맞 잔디. 잔디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긴 해요. 그런데 근접 판정에서 Y축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한 날도 좀 들어오면 맞받아 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리죠. 이러면은 글쎄요. 이미 얻어맞으면서 출발하는데요. 네. 드래곤 나이트가 저렇게까지 잘해줬으니까 지금은 어차피 풀콤보가 들어가기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안전하게 신장 찌르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시통 났어요. 워낙 인상 깊은 드래곤 나이트의 그 존재분들을 우리가 좀 본 상황이라 아, 일단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 잔디 네. 선수인데요. 아, 그래도 신성한 비타이밍에 묶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홀리서클리스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에이스 깎아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 콤보가 문제죠. 그러니까 서클리스로 묶고 나면 다음에 그랜드 크로스 프레시 그거 아리아는 오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 노래. 네. 여기 노래방이야. 네. 용맹의 아리아가 아니라 회피의 아리아. 예. 아, 홈코너 들어가서 노래 한번 들고 왔는데 네. 그때도 역시 여기도 코타임을 차니까 은현적 선수도 어땠어요? 홀드업이 안 들어갔고 괜히 무리하다가 걸렸어요. 이것도 승리의 창 꽂을 수 있거든요. 여유가 놓고. 있네요. 아, 이거 홀리스크릿 잘 밀었습니다. 거의 닿게 됐죠? 그리고 신성한 빛이에요. 일단은 마공이 들어가긴 합니다. 마공이 들어가긴 하기 때문에 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을 남아있는 걸 한번 쏟아부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스쳐도 가는 상황이라 지금 그런 거로 시간 끌고 아낄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톡에 그래도 다이빙 에어로 다시 뛰어올리고 심장 찌르기까지 가겠네요. 자, 여기서 스톡 났어요! 용맹 아리아! 아~ 노래 갔어요! 네, 아... 거리를 제대로 두지 못했네요. 용맹의 아리아가 아예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깔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배틀메이드가 기다려졌어. 리시멜론 선수. 일단 신성한 빛이 오기 전에 뭔가를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리시멜론. 워낙 그 리시멜론 선수 역시 기대받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인데 개인전 16강까지 한번 풀어냈었던 선수거든요. 과거로 신성한 비타이밍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리시멜론 이제 접근하면서 쇠퇴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잘 뺐죠 이건? 근데 위상변으로 빠졌고 강식을 치고 네. 이동했는데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다시 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운딩. 느낌 너무 좋은데요? 네. 또 꽂죠. 바운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체력을 거의 비슷하게까지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 뒤쪽 빠지면서 또 깔아줄 거예요. 그랜드 크로스 크래시. 방금 아리아 쓰려다가 잡힌 것 같거든요. 예, 아, 일단 이거의 맛을 좀 네. 봤으니까요. 자, 뇌연결! 강습으로 다시 한번 버티면서 밑으로 끌어올립니다. 옵니다. 공중으로 뛰었어요. 홍룡천공 가는데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이러면 홍룡천공? 바다에서 됐고요. 끝단에서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신성한 빛이 다시 올 거거든요. 이렇게. 홀리서 크리스기의 거리를 한번 좁혔는데 뒤쪽으로 빠져나온 리치멜론. 자, 원하는 대로 일단은 정화의 번기도 한번 가동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네. 신성한 빛은 잘 넘겼지만 그랜드 크로스 크래쉬가 X축 직선상으로 한번 꽂힐 것 같고요. 아슬아슬합니다. 체력 거의 둘 다 비슷한 상황. 서로 한 방인데 리치멜로는 지금 위상 변화가 차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럼 결국 그랜드 크로스 크래쉬로 뭔가나 헛! 자, 이거 걸렸죠! 자, 위상 변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있나요? 썼죠, 썼죠. 자, 하지만 여기서 내연격도 한번 누릴 수 있고 아니면 X축 직전상에서 황룡천공 스탠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X축 공격! 아유, 올렸죠! 아리아로 반격! 아리아 카운터! 하지만 콤보는 안 돼요. 콤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성한 빛! 신성한 빛 타이밍까지 언제 버텼어요! 자, 걸렸습니다! 꽂혀도 돼! 카운터로 다시! 창과 창이 꽂혔는데 오우. 그랜드 크로스 크래시 그리고 여기서! 안 맞습니다! 마지막 한타는 끝내버리겠죠! 리치멜론이 꽂아줍니다. 쿠노 안 해도 된다 했잖아!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서커스 팀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 예상했었던 승리 예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 막 승부 예측 네.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당황하셨겠는데요. 예상보다 좀 다른 방향이 좀 있는데. 네. 쿠노 하제잖아. 아, 그러니까 쿠노 하제잖아. 쿠노 하제잖아. 네. 네. 그 이거 만약에 진짜 쿠노까지 했으면 더 강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무슨 후보인데? KHG. 네. 네. 드래곤 나이트가 확실히 1.9킬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 드래곤 나이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네. 분들의 그 주변 의견도 좀 들었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이제 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다. 조금. 조금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정말 조금이네요. 네, 정말 조금이었어요. 정말 조금이네요. 이게 뭐 그러니까 상관없네요. 네, 조금 낮아지기 전에는 얼마나 위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랬습니다. 살바라네요. 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뭐 봤던 아스트라에 관련된 장면도 굉장히 많았었고 드래곤팽의 그 컴비네이션까지 인상 깊었던 모습들 뭐 말씀하셨던 용제무쌍을 아껴놨다가 이제 쓰는 그 타이밍까지 뭐 전반적으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결국 가장 좋았던 것은 드래곤링으로 날아올라서 폭풍의 숨결로 네. 전체 소환수들까지 다 잡아먹는 장면 이런 장면들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사냥도 이제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16강전 3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6강 4경기 절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 쭉 한번 살펴드리죠. 하이퍼 메카토 그리고 강준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양 팀 모두 다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속해 있어요. 네. 운영서 선수, 공어로 유명하죠. 공쿠 언어 이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 토달 선수도 경험이 있는 선수고요. 소롱하는 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또 상성이네 아시죠? 우인재 선수. 우인재 선수는 뭐 이미 뭐 4강전 워낙 인상 깊은 퇴마사로 4강까지 만들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들지콩이 나와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깡 지콩이 디멘션 워커로 출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콩계통이 많이 나오네요. 마도학자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마도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세레머니로 메가드릴 한번 보는 것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많은 팬들이 또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거 마음껏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카인의 뿔벗, 이 뿔벗, 네. 강준의 이 뿔벗을 견제하는 듯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하이퍼 메카 타우 팀에서 말이죠. 그렇죠. 네. 모자 항아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아바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좀 기분 나쁘게 얻어맞았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뭔가 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외기에도 눈에 들어오는 선수 뭐 언급하셨더니 그 공쿠오노 네. 선수 잘한다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스핏이 있고 쿠노이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편에 퇴마사가 있단 말이에요. 허헛. 그러니까 이게 상성이 잘못 꼬이면 엔트리를 잘못 가져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준우 팀이 좀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팀부터 펼쳐지는 16강전 경기는 예상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번째 경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경기 지금부터 바로 전해드리죠. 볼까요? 디멘션 워커 스피파이어 나왔어요. 네, 초반부터 액시던트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예. 박스. 공중으로 일단 날아오르면서 가야 되는데 Z축으로 저렇게 액시던트가 떨어지니까 여스피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벨로포트로 거리를 순식간에만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로코 선수. 일단은 리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무죠. 그리고 네. 시코를 붙여놨기 때문에 느려지고요. 자 그런데 일단 리알리 뒤쪽에서만 다가오는 상황에서 컴비네이션을 얻어맞았습니다. 난리 났어요. 칼레이도 스코프로 강제로 고정시킬 수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패러사이트 조합 깔아놓는 거. 네. 깔아놓는 거 뻔하니까 일단 안 깔아놨네요. 스톤 블래스트. 리알리가 일단 기다리는 상황이 나쁘네요. 패러사이트. 원거리에서 패러사이트 깔아놓고 아예 그냥 등에 쥐고 왔거든요. 네. 풀타임도 다 벌었고 차원석도 다 모았습니다. 깡지콩 이거 기본 스킬만으로도 충분히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일단 한번 버팁니다. 어차피 그럼 리알리 소환 타이밍이 돼버리니까 이거 근처로 갔을 때 할리퀸 주의해야죠. 리알리 이미 나와있고요. 살짝 한번 뛰어놨고 반대편 대기 고지트론 포지톤 블래스트 일단 치고 나서 할리퀸 한번 깔아놨습니다만 그래도 차원이라고 묶었어요. 네 액시던트를 피하면서 일자로 빠져나온 시로코 경직이 조금 더 늦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미 HP는 큰일이 났네요. 네 많이 큰일 났네요. 체력 빼고 그냥 거의 끝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얻어맞더라도 지금 차원석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디멘션 2프로 파라사이트 소음을 깔아놓으면서 일단 거리를 한번 만듭니다. 지금까지 얻어맞고 연달아 컴비네이션만 허용하진 않고 있어요. 선배들이 혼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깡지통 선수가 풀타임 벌면서 리알리 소환을 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액시던트 원거리 네. 그리고 여스핏은 계속 날아다니면서 근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거밖에 없거든요. 리알리 돌아왔고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뭐 떨어지지 않으면서 한 네. 중에서 이 대단한 장면 이게
그럼 안 되네요. 글로벌 서포트를 지금 이알리 잡는 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 네. 플레이모어 있는 데는 안 가면 그만이죠. 거리 싸움이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텔레포트도 있는 데다가 차원광을 모아놨을 때 이거 못 가잖아요. 뭐 어디 맞아도 못 가요. 그래서 일단 크로사이트를 피해서 또다시 엑스초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번에는 자 바닥 심리전 바닥 심리전. 아 텔레포트 그냥 쑥. DRD 타이밍이 왔는데 필요 없겠네요. 그대로 마무리 지을 듯 끝내버립니다. 초반에 워낙에 강력하게 그 콤보를 집어넣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운영만 하면서 갈가먹기를 시전했던 깡지 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진 두 번째 선수는 배틀 메이지가 등장합니다. 수달 선수죠. 또 네임드급 선수들이 오늘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원광 모으기 전에 죽을 줘야 되는데 DRD까지 나왔으면 DRD 아예 때려서 원무건으로 뒤집고 이렇게 때려야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중거리 공격들이 계속 맞고 있거든요. 본인은 아직까지 그 위상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접근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방심유통타로 거리 한번 슬쩍 잡았는데 예 연격 하지만 바닥이죠. 버티고 또 버텼어요. 야 타이밍도 좋았는데 반응은 거기가 막혔습니다. 아예 그냥 백스텝 뛰면서 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패러사이트 수업 때문에 일단 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텔레포트 이동 DRD 나오기 전에 가겠다는 거죠. 아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데요 뱀의 입장에서. 아, 걸렸어요. 그러면 올게 드디어 큰 거 하나 오나요? 공 오나요? 공? 자 뛰어왔으면 환경 성공! 데미지가! 자 더블 스윙까지 생각해야죠. 하지만 카운터로 바닥 더블 스윙! 더블 스윙으로 잡아냅니다. 배틀 메이지! 네 마치 하이퍼 메카타워와 같은 돌진 능력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 퇴마사 우인지의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상성이 제일 나을 거예요. 근데 쿠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 그러면 각각 한 명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 어차피 진을 깔아놨기 때문에 슈퍼머가 많지 않은 배틀맨 입장에서는 걸어서 나갈 수 없거든요. 네. 그래도 수단에 걸렸네요. 100호 이렇게 부서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원조리 멤버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호는 또다시 진영 구축. 아무래도 아토상성인의 선수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데다가 잡아봤자 위험을 감수하고 잡아봤자 상대방은 위상변화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갈가먹는 스킬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갈가먹으면 되죠. 역시 덕싸움 좋네요. 자, 이제 다음 제압구가 나오구나. 이거 그냥 안 틀렸네요. 실수였어요. 네. 그래도 저하늘의 별 잡을 수 있으면 다르죠? 저하늘의 별! 쫓아가야 돼요. 한무와야죠. 울어!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리고 CX레군! 야! 브리트! 막타는 노이트. 하지만 그 전까지 자그마한 새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네. 완전히 모이를 먹듯이 비스키들이 쏘아 먹었고요. 이거 현무는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제압부터 깔아야죠. 역성 양력부가 먼저였네요. 어쨌든 무죠. 네. 네. 그리고 일단은 100호 간 사이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또 대회 전격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변화 풍사인 일단 걸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승천부로 한번 빨아들이지 않는 듯 생각해봤는데 강습으로 한번 첫집이라만 더 들어가겠죠. 매매. 네. 잠룡으로 버텨냈죠. 그리고 뇌연격 판정을 다 알아요. 판정을 다 알기 때문에 버팁니다. 아, 또 상성이네. 이번에만큼은 상성이 아니거든요. 예. 이 다음이 상성이에요. 공구원호가 상성이고. 그래서 아또 상성이.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여기는 지금 아니니까 일단. 프로스테드 지금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프로스테드 크기 보세요. 어? 그 이모티콘 보내는 느낌으로 한번 보냈는데. 네. 이거 사실 근처로 가서 대회전각 한번 돌리면 되거든요. 아하.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졌습니다. 아, 또 상성이네. 아, 이제 상성이네. 네. 이제 상성이에요. 뭐 아이디는 뭐 제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코모이치 무험장병을 뽑아야 되는데 미남공원. 네. 네. 아니, 뭐 저것도 뭐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어차피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코모이치에 대해서 쫓아가야 되는 게 테마사 입장이거든요. 네. 가만히 서 있을 때가 뭐야? 뭐였죠? 네. 누가 들어왔나요 방에? 일단 온라인 상황이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아 대회전격 돌리고 있으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움직임 좋았죠. 네.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 무한의 아들. 그런 크리티컬이 퍼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가
그때까지 갔다 온 아들이라. 저도 어머니가 보시네요. 아, 네. 네. 자, 뒤쪽에서 일단 다시 한번 걸을 만들고 있습니다. 봉투어노 정면 돌격을. 야, 이거 저렇게 들어가다가 맞을 건 아니었는데 사실 우인재 선수도 자신이 없었어요. 콤보널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연점으로 깔아놓고 이동. 일단은 까는 상황에서 여기서 백호는 계속 깔립니다. 네. 공중으로 함부로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갈 거면. 아, 두꺼비를 한번 깔아놨는데 백호가 점점 걸어들고. 자, 심리전하죠. 심리전. 난격. 화염구가 깔려 있으니까 경직 받지 않기 위해서 몽창타 2개 또 슈퍼함으로 버텼습니다. 지우나요? 저희 죽었어요. 자, 여기서 일단 그 시세가 없거든요. 전부 묶었어요. 자, 이거 다시 섹시레군 엄청난 타격에 이어지는 다시 공콤이 됩니다. 반대편을 탈출. 허물벗기를 사용을 했네요. 걸렸어요. 이거 걸렸어요. 화염성 공격 타이밍이죠. 이번에는 쿠노이체 타이밍. 끝내야 됩니다. 이번 콤보에 끝낸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스톡 날 것 같으면 바로 다이빙 하이로 이런 식으로 뽑아 올리고요. 공포노 좋아요. 공포노 좋아요. 거의 끝낼 수 있나요? 대박선! 루크나이의 여러 전도까지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다 쏟아부으면서 마무리. 이제 그 미러전이 됐죠. 쿠노이체 대 쿠노이체지만 체력은 절반입니다. 네. 강준호 팀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테마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해준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뭐 사실 물건 안 나오고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하는 대로 저 항아리를 부수고 싶다면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 항아리가 부서질 수도 있겠는 게 먼저 허물벗기가 사용이 됐어요, 불버 선수가. 가면 되거든요. 사용 선수가 올 거기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안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시간을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물벗 그래도 허물벗기 사용 안 했으니까 동호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날 거 없고요. 걸렸죠? 화염성 복 끝단 걸렸습니다만 아~ 공중에서 더 연결이 안 됩니다. 화염성 복역으로! 네. 아, 이거 너무 아쉽죠? 완전히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끝냈으니까. 이러면 저 항아리 흠집도 못 냅니다. 네. 그래도 바닥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나선대처럼 투나이로 원거리 싸움이 있었는데 화염성 복 다시 한번 대기. 물론 허물벗기 쿨타임이 길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어나다가 얻어맞았어요. 허물벗기 이게 다 끝나게 생겼어요. 자, 기상부정이니까 조금 안전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아, 이거 스치는 것만 해도 계속 데미지 나거든요. 네.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나선대처럼 쿠나이나 아니면 다중 분신술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낼 수 있는 갈가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화염성 푸! 이거 걸렸죠? 근데 지금 벗어맞자 뭐예요, 허물을! 아이! 끝나겠는데요. 쿠나이 던지기로 끝나겠는데요. 아! 자만합니다. 뿔밭! 야, 이렇게 되면은 또 경험 많은 팀이 패배를 하는 상황이 됐네요. 강준호가 이겼어요? 네. 흥미롭습니다. 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공허가 사실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공포언어 나나네네 문영서 그렇죠. 선수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하이퍼 네. 메카타우가 떨어지면서 오늘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소 예상과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깡지쿵도 좋은 출발을 했었지만 역시 아토 상성인의 퇴마사 우인재 우인재 선수의 그 명불허전의 그 퇴마사가 또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식신의 군이 달려들어서 이제 상대방을 쪼는 장면. 네, 그런 장면들이 아주 명장면이었고요. 현무가 정확한 타이밍에 물어주면서 극딜을 뽑아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둘기 물어. 네.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던 네 번째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6강 4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 준비된 16강 5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